시원이의 핫 둘, 셋, 넷 시작합니다. 시원이도 있어요. 여기는 뱀이 수영장입니다. 제가 아산시 꿈나무 수영대회에 나오게 돼서 왔어요. 원래는 짧은 곳에서 했는데 50m라니까 너무 떨려요. 화이팅! 시원아. 응? 내일 수영대회 나가는데 기분이 어때? 너무 설레고 긴장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대회까지 나간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해요. 무섭진 않아? 무섭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너는 맨날 짧은 데서만 했었잖아. 그렇죠. 거기는 진짜 길어. 그러니까 혹시나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싶으면 그냥 옆에 줄 잡고 매달려 있어. 구해주러 올 거니까 알았지? 여기 이건 뭐냐면요, 언니가 긴장될까봐 이렇게 활짝 적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응원할 거예요? 네. 뭐 어떻게 응원할 건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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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수영 대회를 나갈 준비물 챙겨볼게요. 여기 이거는 넣어야겠다. 막김치. 수영복 갈아입으러 가는데 기분이 어때? 너무 더워. 오.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갈아입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해, 알았지? 여기 있다가 부르면 가서 줄 쓴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끝나면은 아빠 여기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응, 응원 열심히 할게. 우와, 이지원. 이지원 화이팅! 시원아, 안 힘들어? 어떻게 끝까지 다 했어? 대단해! 걔네들이 합쳐가지고 3등이야, 지금.
메달 받는 거에서 아쉽게 못 받았어. 그럼 쟤네들 뒤 앞에 있던 애들하고 쟤 저 이걸로 합치면 전 4등이네요? 뭐? 아쉽다. 잘했어. 다음에 더 열심히 연습해서 가자. 그리고 에이? 이따가 자유형 오리발 있지? 네. 그거 최선을 다하면 돼. 네. 엄마 그래도 저 4등 했어. 쟤 대단한 거야. 어 이렇게 긴데 처음 와봤잖아. 진짜로 뿌듯하고 제가 이렇게 메달 따니까 진짜 행복해요.